우리가 뭐 태권왕대회 끝나고 난 뒤에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.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하루 정상에서 밥 먹고 그 다음 밥 먹고 그 다음날 이제 나 나가고 나 연달아 두 번 갔으니까. 그 기억력의 원천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좀 특이할 만한 그 에피소드들이 그렇죠. 특이할 만한 사실 우리 그것도 우연히 겹치기도 하고 또 전화무 회장이 또 전화무 회장하고 만나게 된 것도 우연히 겹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그 댓글에 보면 너무 세세하게 기억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더라고요. 그건 그거 그 정도가 뭐 세세한 거지. 나도 뭐 6.25 사변 때 내가 뭐 6.25 사변 때 기억하고 뭐 한 가지 사건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눈높이와 그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뭐 저나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뭐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? 국민께 어떠한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?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. 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까먹을 봐야 할 겁니다. 뭐, 동국당이 어쩌다고요? 이비케가 어쩌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